그런 거 살면서 해본 적도 없고. 유리는 머리를 숙인 채 고개를 저었다. 얘들아, 사흘이 괜찮아. 이해해. 당장 사흘 전만 해도 씨 쓰고 있다는 걸 숨기고 있었잖아. 그런데 갑자기 사람들 앞에서 자기 씨를 낭송하라니. 조금 무리한 부탁이긴 했어. 미안해. 그래도 영 하기로 한 거 최선을 다하자. 어차피 문예부의 운명을 정하는 건 우리잖아. 모두가 연습해서 시 낭송회 때 좋은 시장만 만들어주면 분명 다른 사람들도 편하게 행사에 참여할 수 있을 거야. 그럼 분명 문학이 얼마나 재밌는지 사람들도 알 수 있을 거야. 역시 대화가 길다. 인정. 응응. 자기 표현, 자기 감정 표현하는 거랑 자신을 더 잘 알아가는 거랑 새로운 지평선을 발견한다거나 재밌게 논다거나. 맞아. 바로 우리가 문예부에 들어온 이유이기도 하지. 그럼 지분 나누고 싶지 않아? 너희가 문예부에 처음 발을 들였을 때 그 느낌을 전해주고 싶지 않아? 안 그래? 그렇잖아. 게다가 그냥 사람들 앞에서 딱 이분만 시를 읽고 있는 거라면 딱히 못할 것도 없잖아. 나 지켜. 유리는 그래도 입을 열지 않는다. 서유리는 걱정되는 눈빛이다. 그럼 어쩔 수 없지. 나도 동의해. 그렇게 무리한 부탁인 것 같지도 않고 말이야. 서유리와 모니카가 저렇게 새 부원을 모으려고 노력 중인데 조금이나마 도와줄 수 있다면. 글쎄 뭐. 나치키도 더 이상 거부할 생각은 없는 것 같다. 그래 좋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네. 좋아 좋아 좋아. 휴. 고마워 나치키. 넌 어때 유리? 유리는 모두의 눈치를 살폈다. 어쩔 수 없네요. 아하하, 그럼 다들 하는 거네. 역시 유린 최고야. 시공의 폭풍은 정말 최고야. 이 동아리를 계속하다가 죽을지도 몰라요. 이 동아리를 계속하다가 죽을지도 몰라요. 어, 잠시만. 이 동아리를 계속 가다간 죽을지도 몰라요? 아마? 아니야 괜찮을 거야 유리. 너부터 죽을 거야. 괜찮다면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해볼까? 너희가 지금까지 쓴 시 중 하나를 골라 그거 앞에서 발표해보면서 연습할 거야. 어, 유니 다시 오셨네. 어서오세요. 그럼 다 말도 안 돼. 보니카 씨, 너무 갑작스러워요. 글쎄, 부원들 앞에서 할 수 없다면 다른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할 수 있을까? 아, 안 돼. 걱정하지 마. 내가 간장 먼저 할게. 그 다음 내가 해도 돼? 아, 물론이지. 자, 어디 보자. 보니카는 자신의 공책에 쓰여있는 시 중에 가장 마음에 든다고 생각한 시를 골랐다. 그러더니 닭상 앞에 섰다. 이 시의 제목은 그들이 나는 모습이야. 모니카는 자신의 시를 낭독하기 시작했다. 모니카의 깔끔하고 자신감 있는 목소리가 교실을 채운다. 그것보다는 모니카의 순수한 호주가 눈에 띄었다. 어떤 부분에 어떤 감정을 넣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서 목소리가 그래 생명을 불어넣어준다. 전에 이런 걸 해본 적이 있는 건지 아니면 선천적으로 타고난 건지. 어디 찰 응? 헛소문이에요. 삐비 투수는 믿는 게 아니라고요. 아 그래요? 아 믿어야지. 난 내 주변을 둘러보았다. 모두에는 모네카를 보고 있었다. 사유리는 놀란 것처럼 보인다. 유리는 의미를 알기 힘든 뭔가 강렬한 표정을 짓고 있다. 모니카는 낭송을 끝냈다. 우리 네 명 박수를 쳤다. 모니카는 숨을 들이쉬고 미소를 지었다. 그거 엄청 멋있었어 모니카. 아하하 고마워. 좋은 예시가 되었다면 좋겠네. 사유리 준비는 됐지? 제가 먼저 할게요. 우와 갑자기 유리가 열정을 드러내고 있어.
유린이 긴장한 듯 손에 종이를 세게 움켜쥐고 서 있다. 머리를 숙인 채 빠르게 교탁 앞으로 걸어갔다. 마이크 중간중간 자꾸 이러네. 이 시의 제목은 유리는 걱정스럽게 우리를 바라본다. 살아갈 가치요? 할 수 있어 유리. 할 수 있어 유리. 제목은 핏빛 눈의 잔상입니다. 시를 읽기 시작하면서 유리의 목소리 떨리기 시작했다. 조금 전만 해도 그렇게 거부하더니 갑자기 왜 저렇게 열심히 하는 걸까? 첫 주행을 낭독하던 중 목소리가 선선히 바뀐다. 마치 책에 집중하던 모습과 비슷하게 긴장에 떨던 목소리는 이내 한음절 또박또박 읽어내려가는 것이 마치 당당하고 강력한 여성같이 바뀐다. 시 내용 반전으로 가득한 구조가 되어 있었는데 유리에 알맞은 타이밍과 또 뚜렷한 목소리가 그 내용을 제대로 전달하고 있었다. 혹시 우리는 유리의 본 모습을 이렇게 부분이나 보고 있는 게 아닐까? 시가 끝이 났다. 잠깐 동안의 정적이 흐른다. 마치 뭔가를 흘렸다는 듯 유리가 깜짝 놀라 원래 모습으로 돌아왔다. 자, 이럴 땐 내가 나서줘야겠지. 난 먼저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모두들 내 뒤를 이어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그제 우리는 유리가 벌써 받아야 했을 환호를 보내준다. 박수를 치기 싫었다던가 그런 거는 아니고 너무 놀랐나 그냥 깜빡했던 듯하다. 박수가 끝나자 유리는 품속에 실을 안고 자신의 자리로 달려갔다. 유리 엄청 대단했어. 들려줘서 고마워. 반응이 없다. 지체인 듯하다. 좋아. 내가 담인 것 같네. 사유리는 의자에서 퐁하고 일어나서 교탁을 힘차게 걸어갔다. 제목은 내 목초지. 아하하. 아 미안. 웃어버렸네. 누가 저 좀 대신 죽여주시고요. 자살하는 건 무섭고 자살은 지옥 간다길래 그냥 사세요. 사유리, 네가 생각했던 것보다 어렵네. 너희들 어떻게 이렇게 쉽게 한 거야? 다른 사람한테 읽어준다고 생각하지 말고 너 자신한테 읽어준다고 생각해봐. 거울 앞이나 아니면 머릿속에서 네가 쓴 시니까 그게 아마 제일 좋은 방법일 거야. 으흠, 그렇구나. 좋아, 그러면 사유리는 시를 낭송하기 시작했다.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유리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시와 찰떡궁합처럼 느껴진다. 시가 마치 사유리의 성격을 비추듯 끝도 없이 밝기만 하다. 동시에 고요하고 달콤 쌉쌀하다. 그냥 글로써 읽었으면 별 생각 없었을 텐데 사유리가 읽어주자 감회가 새롭다. 사유리가 왜 내 시가 좋다는지 알법도 하다. 내가 알던 사람을 더욱 깊이 알게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 확 들게 하니 말이다. 낭송이 끝나자 우리는 박수를 쳤다. 끝났다. 좋은데 서유리? 헤헤헤. 민지리가 좋아했으니까 잘한 거겠지? 그건 무슨 의미야? 잘했어 서유리. 시의 느낌이 너랑 딱 맞았어. 근데 모든 시가 그런 식으로 전해질 수 있는 건 아니야.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바꿔 말하자면 네 시 중에서 부드럽게 읽으면 안 되는 시들이 있잖아. 여기 방송에서 상태가 위험해 보이신 애들들 어딜 도망가십니까? 어딜 도망가? 예? 어떤 시를 읽느냐에 따라서 때때로 목소리 힘을 넣어줄 필요가 있다는 거지. 아 무슨 말인지 알겠다. 좀 연습하긴 했는데 너희들 앞에 서려니 좀 부끄러워서. 에헤. 그럼 다음에 좀 더 어려운 시를 고르라고 할 테니까 숙제까지 얼마 안 남았잖아. 알겠지? 알겠어. 자 다음은 나츠키? 흠. 민지리가 하기 전엔 싫어. 내 시는 너네들 것하고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민지리가 먼저 해주면 다들 기대치가 조금 낮아질 거 아니야. 나츠키 괜찮아 나도 빨리 끝내는 게 좋지 뭐. 먼저 맞는 애가 더 아픈데.
뭐 어쩔 수 없지. 뭐 어차피 고를 수 있는 시가 많은 것도 아니고. 난 그냥 오늘 쓴 걸 낭송할게. 난 일어나 닭상 앞으로 걸어갔다. 모두의 눈이 날 바라보기 시작했고 난 심각하게 긴장되기 시작했다. 난 내 시를 낭송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낭송이 끝나자 복수에게 박수를 받았다. 너희보다 잘 못한 것 같아서 미안한데? 너무 걱정 안 해도 돼. 진짜 대박이긴 하다. 네 능력이라기보다 그래 자신이 없어서 그런 것 같던데 뭘. 그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니까. 응, 아마도 그렇겠지. 좋아. 나 특히 이제 네 차례야. 알겠어, 알겠다고 하면 되잖아. 나츠키는 맞지 못해 자리에서 일어나 닭상 앞으로 갔다. 이 시의 제목은 뭘 그렇게 보는 거야? 그게 당연히 네가 발표하고 있으니까. 흠. 어쨌든 이 시 제목은 점프야. 나츠키는 심호흡을 했다. 나츠키가 시를 낭송하기 시작하자 그녀의 까칠한 면모는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다. 나츠키가 살짝 강조할 때마다 시의 운율이 강하게 전해졌다. 현재 시작한 지 얼마나 됐냐? 2시간 됐네요. 2시간 10분. 이건 나츠키의 전매 특허인데 말로 전해질 때 효과가 굉장했다. 단어들이 주는 통통 튀는 느낌이 시에게 생명을 불어주는 듯 했다. 나츠키가 낭송을 끝내자 모두 박수를 쳤다. 나츠키는 두들대며 자리로 돌아갔다.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은지, 그치? 네가 그렇게까지 말한다면 그런 거겠지? 다시는 시키지 마. 글쎄. 이제 적어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할 때 괜찮은 거 같지? 내 말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게 더 쉬울 거란 거야. 그때 어떤 식으로 하든 상관없잖아? 그런데 너희들 앞에서 하니까 그냥 조금 부끄러워서. 나 특히 우회다. 나는 그 반대일 거 같은데? 나 그냥 그렇다고. 그렇다면 축제 때는 별 걱정 안 해도 되겠네. 그래서 말인데 모두들 와줘서 고마워. 좀 힘든 건 알지만 어느 정도 감은 잡았겠지? 너무 늦기 전에 다들 시 하나씩 골라서 축제 전까지 충분히 연습해도. 팜플릿도 만들어야 하니까 어떤 시를 골랐는지 미리미리 알려주고. 알았지? 세상에, 그러면 발표할 만한 다른 시를 찾아봐야겠네. 그래도 좋아. 꼭 네가 쓴 게 아니어도 돼. 난 이미 네가 이렇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준다는 거에 고마워하고 있으니까. 정말 기뻐. 벤티가 보일 듯 말 듯. 아니 별거 아니야 뭐. 좋아 얘들아, 오늘은 여기까지. 축제 날이 다가오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내일 시를 써오도록 해.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계속해서 하고 싶어. 축제관에서 내일 다 얘기를 끝내자. 그럼 주말에 준비하면 되니까. 월요일은 중요한 날이 될 거야. 기대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좋아. 난 자리에서 일어났다. 사흘이나 모니카만큼 열정적으로 임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일단 내 최선을 다해야겠다. 동아리를 위해서라면 또 모니카에게 잘 보이려 열심히 할 수밖에 없다. 아니요, 2D의 세계로 가는 구간이 안 열려요. 해봤어 는 아니고, 그건 아니고 조금 비슷한 걸 해보긴 했는데 다른 거 구라입니다. 그거를 하는 순간 처음부터 아기 때부터 시작해서 다시 학교를 다시 다녀야 돼? 그럼 너희들 요즘 맨날 집에 같이 가는 것 같네? 뭔가 귀엽지, 그치? 에휴 얘들아, 막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지 마. 그래도 분명 좋을 것 같은데요? 글쎄. 아, 일단 뭐라고 반응해야 하는 거지? 괜찮아 빈질이, 굳이 대답 안 해도 돼. 뭐 어쨌든 빨리 가자.
난 오늘도 사유리와 집에 간다. 며칠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미 많은 것들이 바뀌었다. 근데 오늘 사유리가 평소 집에 갈 때보다 조용한 것 같은데. 저기 사유리? 미안, 잠깐 넋놓고 있었어. 아, 그래? 전부터 생각하고 있던 건데, 난 우리가 같이, 내 말은... 사유리는 조그만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별 의미는 없는데, 만약 어느 날 유리가 집에 같이 가자고 한다면... 뭐? 어떻게 할 거야? 무슨 질문이 그래? 정말 곤란하게 만드네. 아이고, 저 잠시만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잠시 생각 좀 해볼게. 자, 다녀왔습니다. 암튼 어떻게 해야 돼? 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어? 소꿉친구와 가느냐, 썸녀와 가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어? 최소 앞에서라도 어? 사유리와 간다고 해줄까? 어? 어떻게 하지? 어떻게? 어떻게 하냔 말이야. 네, 유진님 어서오세요. 어차피 다 봐야하는 거라 흠. 진짜? 무엇을 해야하는 것인가? 아! 미안하다 사유리. 난 일단 나도 장가는 가야하지 않겠니? 어? 너랑도 언젠가 이어질 것 같긴 하다만 지금 유리와 같이 가지마. 유리랑 같이 집에 간다니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뛰는 걸까. 내 말은 유리한테 인간관계가 무슨 의미인지 아니까 거절하기 좀 힘들겠는데. 유리 진짜 이쁘고 똑똑하지 않아? 내가 말한 거랑 아무 연관 없잖아.
아하하, 결국 인정한 거네. 하, 절대 일어날 리가 없는 일을 물어볼 필요는 없잖아. 글쎄, 그냥 생각나서 물어봤어. 네가 날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을 수도 있을까. 필요로 해? 사열이, 지금 네가 머릿속으로 뭔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미안, 모두들 다 달라. 그 어떤 다른 애들도 널 대신할 수는 없어. 네가 그렇다면야. 그 얘기는 끝났지만 난 기분이 썩 좋지 않았다. 이상한 질문으로 사람 곤란하게 만든 건 사열이 잘못이지만, 그래도 거짓말은 할 수 없는 걸. 하지만 네가 나랑 화교하는 걸 좋아하는지 뻔히 아는데 그걸 내가 앗아갈 리가 없잖아. 그래서 내가 일어날 리가 없는 일이라고 했던 건데, 그건 그렇고 진짜 축제가 며칠밖에 남지 않았다. 무슨 일이 벌어질까. 잠시만요. 뭔 소린가 했는데 토끼가 뛰어다닌 거였어. 아이고. 어디 보자. 두려움. 아씨. 불안한. 어? 작정하고 유리로 들어. 어? 아이, 틀렸다. 그 다음은. 블록? 뭐야? 고통. 어? 공포. 어? 잠시만요. 누구 왔네? 왔냐? 자, 자살. 눈물. 어! 역적. 슬퍼. 오잉. 곪다. 빛빛. 흉터. 오잉. 영영영. 타라. 죽음. 워낙에 안 나오네. 아픈. 미극. 먹구름. 오, 왜 자꾸 제 거가 나오냐? 거리낌 없는. 살짝 불안한데, 이번 거. 아, 이런. 또 내가 마지막이네? 아니야, 나도 방금 왔어. 또 피아노 연습하다 오신 건가요? 응. 하하하. 정말 의지가 강한 분이시네요. 동아리도 시작하시고 이제 피아노까지. 기다려봅시다. 아, 이제 곧 끝나나요? 열정이야. 너희가 아니었다면 동아리도 없었을 테니까. 그리고 너희가 축제를 위해 기꺼이 도와준다니 진짜 진짜 기뻐. 으아, 축제 진짜 기대된다. 명이 굉장할 거야. 에? 나 특히 어제만 해도 투덜대지 않았어? 어, 그랬지만 나 지금 우리가 축제에서 낭송이 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하지만 축제는 실컷 놀고 맛있는 걸 먹을 수 있는 날이잖아. 말하는 게 꼭 사리 같네. 사열이 같네. 모니카, 지금 오징어 같은 것도 있겠지? 오징어? 갑자기 웬 오징어? 아, 좀. 너 오징어 안 좋아해? 다른 사람도 아닌 니가? 안 좋아하는 뜻은 아니었는데, 그건 그렇고 다른 사람도 아닌 니가는 무슨 뜻이야? 왜냐하면 네 이름에 오징어가 들어가 있잖아. 뭔가? 아, 이카. 에이, 내 이름 그렇게 읽는 게 아니야. 그리고 그런 농담은 번역하면 성립이 안 되잖아. 인정. 아, 아니야, 신경 쓰지 마. 일단 축제가 중요하니까.
알았어 알았어. 근데 유리나 사유리보다 반응이 재미없네 넌. 그런데 사유리는 어디 있는 거지? 아 저기 있구나. 사유리는 교실 구석에 있는 책상에 멍하니 앉아 아래를 보며 앉아있다. 난 사유리에게 걸어갔다. 야 사유리. 난 사유리 얼굴 손 앞에 손을 흔들었다. 에? 에? 또 멍 때리고 있네. 아아 에헤헤 미안. 난 신경 쓰지 마. 다른 애들이랑 놀고 있어. 어? 너 괜찮아? 물론이지. 근데 무슨 일이야? 그냥 어디 앉았나 해서. 괜히 단정 지어서 미안. 너 나 너무 걱정한 거 아니야? 나 괜찮아. 사유리는 큰 미소를 지어 보였다. 다들 재밌게 노는데 방해하고 싶진 않아. 그래 그럼. 네가 그렇다면 그런 거겠지. 난 다른 애들을 향해 돌아섰지만 걱정이 되어 사유리를 바라봤다. 그러나 대화는 이미 끝나 있었고 모두 각자 할 일을 하고 있었다. 모니카한테 최근에 사유리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봐야겠다. 축제 준비도 둘이 같이 했고 둘이 같이 있는 시간도 많았으니까 난 책상에 있는 종이들을 정리하고 있는 모니카에게 쭈뼛 때문에 다가갔다. 빈들이 무슨 일이야? 이게 좀 이상하게 들을 수 있지만 최근에 사유리한테 무슨 일이 있었어? 무슨 일? 어떤 일 말하는 거야? 내가 좀 오바한 걸 수도 있지만 사유리가 좀 우울해 보여서. 응? 그렇게 생각해? 별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모니카가 눈을 들어 사유리를 바라보더니 그냥 책상에 대고 지우개를 문지르는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 마음속에 걸리는 게 있나봐. 나한테 물어보더니 좀 놀랐어 빈들이. 나보단 네가 사유리에 대해 잘 알 거 아니야? 응 근데 이랬던 적은 없어서. 안 좋은 일이 있으면 항상 나한테 제일 먼저 말해줬는데 이번엔 물어보니까 말을 안 해주더라고. 미안, 너랑 관련 있나 해서 물어본 건 아니야. 그냥 뭔가 알고 있는 게 있나 해서. 됐어, 고마워. 아니야, 아니야. 나한테도 중요해. 내 말은 나도 친구니까. 그리고 난 부원들의 행복도 책임져야 하니까. 내가 한번 얘기해볼게. 왜 괜찮을까? 혼자 있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그래? 혹시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는 게 아닐까? 마음에 담아두다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사유리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빈질이 너라고. 나? 어떻게 그런 결론이 나온 거야? 글쎄, 확실하진 않아서 얘기 많이 안 한 쪽이 좋을 것 같지만 사유리가 다른 것보다 너에 대해 많이 얘기하는 거 알아? 몰라. 네가 문예부에 들어오고 나서 더 행복해 보였어. 마음속에 켜진 또 다른 빛이랄까? 뭐? 말도 안 돼. 사유리는 항상 그래왔는걸. 캬하하. 아, 곧 끝나나요? 뭐지? 유진님이 갑자기 저리 반응 불안하네? 평소와 전혀 다르지 않았는데? 에헤헤. 너 진짜 재밌다, 빈질이. 네가 사유리 그런 모습만 봤다는 건 네 주변에만 있으면 항상 그랬다는 게 아닐까? 아 미안해. 역시 말 안 하는 쪽이 좋았으려나. 미안해. 사람 관계 사이에 내가 뭘 알겠어. 그런 식으로 결론 내리려는 건 아니야. 그냥 내가 말한 건 잊어버려. 내가 한번 얘기해 볼 테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아 그래. 모니카가 걱정 말하는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는다. 잊어버리라고 말은 했지만 그런 말은 잊을 수 있을 리가 없잖아. 모니카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사유리가 앉아있는 쪽으로 간다. 책상 옆에 무릎을 꿇고 앉더니 상냥하게 말을 건네는 모습을 보인다.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여기까지 들리지 않다. 나는 한숨을 내쉬고 자리에 앉았다. 사유리가 걱정하지 말라고 했던 다른 친구들과 재밌는 시간 보내라고 말은 했지만 사유리답지 않게 행동하니 그럴 수가 없었다. 나는 얼마나 사유리를 생각하고 있었길래 이렇게 걱정이 되는 걸까. 이렇게 보니 나도 나답지 않게 행동하는 것 같다. 지금 모니카를 기다린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다. 왜 누군가 쳐다보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걸까. 교실을 둘러보았다. 이유리가 책 위로 빼꼼 쳐다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눈이 마주치자 얼굴이 빨개져서는 바로 책 뒤로 숨어버린다. 이러다가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려고